잠깐 물어봐야겠다. 롤채널 맞나? 롤채널이면 시청자분들 다 들어오는 거 아닌가? 방 파서 추대해야 돼 그거. 맞아요 맞아요. 사용자 설정으로 교차로 한 다음에. 네네. 그렇게 안 하면 다 들어오니까. 마이크. 보세요. 힘 좋았네. 롤채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선생님 어서 오세요. 뭔 소리지? 선생님 생방송 중이세요? 어 이거 형님 누구? 맞습니다. 어 이거 어 뭔 소리지? 이거 누구 마이크에 선풍기 붙인 거 같은데? 뭐야? 누구 마이크에? 아 누구 마이크에 선풍기 붙은 거 같은데 이거? 선풍기 강풍? 나 아닌데? 어 선풍기 예 이거 마이크에서 좀 다시 예 아 멸망전 의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네. 어. 야 뭐 채널 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같아. 제가 친추해 해가지고 제가 먼저 들어간다고 초대드릴게요. 네. 아 파서 초대를 해야 돼. 야 일단은 그 1픽에 누가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아니 하긴 우리가 뭐 그런 게 뭐 필요해. 대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니까 같은 경우. 맞아. 어 프로가. 그리고 다들 거의 올 캐릭 아니십니까? 올 챔이지 다. 그럼 수합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파이팅 드릴게요 형님. 이대로 가면 네. 그래도 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나 보네 보겸이랑 불량이랑 어? 네. 전반에 보니까 지옥 훈련하신 것 같아요. 호흡이 아주 좋아. 네. 유리급의 버금가는 아주 호흡 좋았습니다. 네 신경님. 네. 그 잠깐만요. 자 스카이프에 초대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 그 운영자분이요. 그래서 뭐 같이 스카이프하면서 게임한다고? 아니요 일단 경기 전에 약간 아 경기 전에 약간 포부를 다짐하면서 막 이렇게 덕담 주고 받고 뭐 스카이프에다 네. 아이디 적었거든요. 저분 좀 초대 좀 해주세요. 아니 운영자는 여자는 없대? 아 그럼 안 물어봤네. 나 물어봤어. 어 잠깐만요. 아프리카 여직원들 많던데. 네. 그래서. 어, 한 뭐? 그래요. 네. 규석 씨, 규석 씨 만나요. 규석 씨. 친구. 약간 운영대 들어오면 그럴 거야. 어, 영재야, 너 몇 살이냐? 근데 그러다가 35살 이상이시면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이상 없어. 자 모였습니다. 네. 아, 뭐 상대 보이네 이거 초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 이거 스카이프 초대 그 초대 권한 있으신 분 초대 좀 해주세요. 어, 아우 아프리카 정글 아프리카 미드. 제가 킬을 걸었는데 친구 초가를 안 받으시는데요. 킬버 야 정글이 누구야? 정글 골드 3. 어 야 뭐 별거 없네. 네 아우 내가 네 어우 인셉들이 뭐 브론즈가 미드 정글 어 다 있네 아이디 저기 오겸이 브론즈 1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어 야, 나는 딱 다이아 3으로 나오네 제가 다이아 3이요 받아주세요 미한별 미한별 자 다이아 다 3 좋죠. 어 오셨다. 저 초청하겠습니다. 잠시 초대할게요. 어 여기 초대가 안 되시는데? 아 탑 나왔다. 탑 시바다네. 아이고. 탑 시바다 같은데? 과연 네. 가져온다. 아 네. 초대되었습니다. 먼지를 치스 아니. 후후후. 운영자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후후후. 네. 후.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아 상대도 레오나야? 네네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오늘 누구 그 아츠구야 오늘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 건데 네 다섯 분 한마디씩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 순서를 네. 지코님, 풍활량님, 불량님, 해물파전님, 보겸님 이렇게 이 순서로 여보세요? 할게요. 네 여보세요? 그래서 뭐 네, 들려요 형님
네, 네. 간단하게 뭐 질문 내용은 오늘 아군 중에서 좀 가장 불안한 멤버가 누구 있냐? 네네. 전체 질문인가요? 블라인드로 좀 질문해 주시죠. 아, 지금 개인 방송 다 지금 키고 계시는구나. 서커. 아, 맞다. 아, 이제 그러면은 제가 기습적으로 그냥 질문 드릴게요. 네, 네, 네. 오케이. 안 돼. 왜냐면은 대놓고 얘기하면은 한 분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쪽으로 그 상처 받을 수 있어. 저죠? 전가요? 그 모르죠. 접니다, 저. 에이, 아니지. 전 거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본판에서 잘할 거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세 명. 아, 그 누굴 찍어야지? 너무 많은데? 잠깐만. 진짜 그거 찍어야 돼요? 찍어야지. 뭐 그냥 개인적으로 다 솔직하게. 근데 연습 경기에서 계속 난 제가 못 해 가지고 그냥 지코 님 찍을게요. 그럼 저도 그렇긴 형 미리 얘기하면 돼. 방제 바꿔야 돼. 농담입니다, 형님. 무서워. 아, 목이 부랑부랑했는데 아까 전판 베인 보고 확실히 생겼어. 이제 아, 그게 되겠구나. 예. 전판 바텀 라인 한번 쳐봐야겠네요. 달봉이. 페이스북에서 아프리카 TV 스포츠 실시간 이벤트 한다네요. 퀵뷰 100명 뿌린다고 합니다. 네, 좋아요. 네, 페이지 좋아요. 불러주세요.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징크스 배내야겠네. 플래티넘 5가 있네? 네, 미드라이너래, 그게 미드라이너. 플래티넘 5가 미드라이너예요. 네, 미드라이너. 뭐야? 다시 올라갔다 봐. 네, 괜찮습니다. 우리 고전파전 탑에 못 오겠는데? 괜찮겠어요? 뿌리치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아예 싸우지를 않고 탑만 위주로 볼게요. 로밍 겸 캐릭으로 해서. 아니 싸우긴 싸워야지. 제가 잘 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긴장된다. 좀 긴장이 되네. 그래도 아우. 우리 팀에 다이아가 아 뭐야? 다이아는 팀랭이세요, 지코 형님. 아, 팀랭. 예, 팀랭크. 뭐 팀랭이래도? 네. 팀랭은 팀랭이니까 올라가신 거죠. 네. 네. 실력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파이팅. 해볼까? 감사합니다. 야, 재밌겠네요. 탑 시바나 딩거를 할 수 있습니까? 시바나면 딩 굉장히 좋은데. 아니야. 야, 최근 전. 연습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뷰 오나요? 우리 팀이 하나 작은가? 운영자들이 말이 많네. 네. 쟤네도 키보드 워리어야. 아. 운영자 맞나요? 좀 이상해요. 시청자분들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이도 이날에 낄낄낄낄 막 이러는데. 운영자 분들을 많이 못 만나봐서 잘 보여야 돼요 저분들한테. 어떻게 채팅은 뭐 내 방송 와서 운영자 채팅하더만. 와가지고 퀵뷰 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구루라고 하죠. 운영자 어그루라고 해가지고 퀵뷰 갑자기 맥에 뿌려가지고 채팅창 폭파하고 방 터지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BJ 팀이 또 이기면은 네. 각도 BJ마다 퀵뷰 100장씩 더 받으니까. 네. 또 시청자들한테 잘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다. 네.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상 시청자분들하고 저 시간을 12시간이나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이득이고 이겨도 이득이죠. 그제 아프리카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제. 이겨야죠. 일단 이기고 12시간 해. 이기고. 아, 그러면 다 갖는 건데. 다 가지면 욕심이지.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 다 욕심이고. 그리고 시간은 많으니까 평생 봐야 될 분들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도 딱 경기 끝나고 어떻게 MVP 한 명 뽑아야 되지 않겠어? 그럼 뭐 할까요 MVP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좀 있어야지. 뭘 하죠 MVP한테? 뭐 아프리카면은 뭐 별풍선도 있고 하니까. 예. 예, 뭐 조금씩 모아서 쏴주는 것도 괜찮고. 예. 근데
보겸이 형님은 더 이상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요즘 너무 저기 손실이 어. 크시기 때문에. 아, 아니야. 말이 많아. 아니야. 괜히 뭐 피해가 많아, 보겸아. 어, 아니야. 방송 끝나고 새벽에 저기 신문 배달하신다는데 돈을 네. 많이 쓰셔가지고 아니, 소문 네. 그렇게 장난으로 말했는데 진짜로 하는 줄 알더라고요. 네. 소문이 많이 났어요. 신문 배달 아니고 우유 배달입니다. 우유 배달. 아 우유 배달. 네. 신물이 아니라 우유. 신문이 MVP 시청자 몰아주기. 페이스북 팔로워 1만 명 넘는 순간 특급 이벤트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 아,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주소 페이스북 주소 알려주세요. 아프리카 TV 어떻게 들어가지? 900명? 어? 뭐 만 명? 그러면은 9,000명을 9,100명을 갖다가 페이스북 팔로워 1만 명 넘는 순간 특급 이벤트 들어갑니다. 지금 900명인데 9,100명 어떻게 더? 페이스북 주소 어디야? 아니 근데 불가능도 만들 수 있어. 아프리카 e스포츠. 페이스북 검색창에 아프리카 e스포츠 누르시면 아 팔로워 1만 찍는데 여러분들 특급 이벤트 간다고 합니다. 뭐 막 추천을 누를 수 있는 기회 이런 거 아니겠죠? 아 이거 나 이거 만 명이요? 어 만 명. 좋아요 지금 900개네. 9,000분만 하시면 되겠네요. 아, 9,000분 그 정도 파워가 되니까 BJ분들 많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되나 이렇게? 오 벌써 1,000명 넘었네? 어우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검색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만 명 채우면 뭐 큰 이벤트 한번 할 것 같네요. 페이스북 저도 특급 이벤트 이제 여러분들 팔로워 누를 수 있는 기회가 9,000분에게밖에 없습니다. 기회 꼭 잡으세요. 좋아요 이거 누르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아이디 있는 분들은 아 바로 1200개 됐어. 페이스북 그 그러면은 100명한테 퀵비 30일 30배. 1300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댓글 남기면 나도 막 댓글 남겨. 나도 퀵비 받아야지. 모르겠다. 승리팀 및 아프리카 TV 아이디 댓글 남기기. DJ팀 난 페이스북 안 해.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가서 알바세요. 여러분들 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눌러주세요. 와 BJ팀이 되게 많아. 아우 나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 페북 메시지 들어가면 큰일 나. 여기로 좀 작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절차 이거 차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거? 이거 언제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냥?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다 게임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걸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거기는 아마 거기도 진행하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 그것 지금 그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막 막 얘기하면서 아, 게임하는 것만 어차피 저 그쪽 TV에서는 저희 게임하는 것만 보여줘가지고 네네 예 아마 기다려야 될 거예요 한 10분 10분 제가 제가 인벤에서 일해봤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대기한 것도 처음이네. 지금 초반에 소개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 그 타이밍이구나. 아,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채팅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근데 시작하면 그래. 될 겁니다. 아, 그건 도망해야지 인벤 거. 저도 모바일로 좀 볼게요. 네. 그럼 여기 인벤 한번 들어가요. 나도 롤링맨다. 나 화면 들어가 봐야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아, 멸망전. 백굴발로. 방송 메인에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예. 성주 대기해 본 적은 처음이네. 인벤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방송 메인에 있을 거예요, 그 화면이. 네, 네. 인벤 검색하면 됩니다. 하고 있네, 이미. 아. 이미 신뢰 수문자. 여기. 여기 있네. 마이콜 방송인가? 그 인벤이랑 마이콜. 인벤 방송 둘 다 켜져. 아, 맞다. 마이콜 님도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예. 둘 다 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뿐만 아니라 마이콜 님 막 개인 BJ 하는데 이게 이거 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건가? 겁니다. 이제 네.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안내 말씀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에서 오늘
이렇게 빅매치를 마스카 TV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 이벤트 상품. 네, 아, 이벤트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스북에 가셨어요. 아프리카 TV e스포츠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새글로 올라온 멸망전 이벤트 글을 확인을 하시면요, 아프리카 TV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승부 예측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맞춘 유저분 중 추첨을 통해 QQ 30일 이용권을 100분께 무려 100분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가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 맞히기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사실 지금 운영진 팀을 응원하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운영진 팀이 이겼을 때 우리 또 인기 BJ들 12시간씩 릴레이 방송 이것도 보고 싶거든요. 그래야죠.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뭐 다 구미가 담기는 연습경기 난이었어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좋은 어쨌든 다 그렇죠. 시청자들은 네. 그렇습니다. 뭐 BJ분들이 승리를 했을 때도 이 상품 BJ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 이기든 네, 시청자분들은 되게 재밌는 이벤트 매치 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운영자분들이 대충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운영자 다섯 분 중 네 분이 지금 인벨 방송 스튜디오 직접 오셔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서 제가 게임을 했는데 그래. 예,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쭈루루 PC방처럼 앉아가지고 네. 게임을 헤드셋을 지금 저희가 앉아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어쨌든 개인 방송 BJ들은 개인 방송 키고 하잖아요. 인벨 방송 안 좋아. 우방에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판까지 대치를 해놨습니다. 심판이 뒤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감시를 하고 긴장해서 굉장히 지금 지금 한 분은 머리 쥐고 있어요. 네. 아, 긴장 많이 될 거거든요. 이게 아. 오늘 경기 치면 어쨌든 주말 날리면서 심할 써 써야 되고. 네. 괴로운 점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지시면은 그 운영자분 한 분은 퇴근을 해야 된다 주말에. 아, 네. 왜냐면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긴장이 많이 되시나 봐요. 머리를 쥐어 싸매고 계신 분도 있고. 네. 페이커가 저러죠. 아, 예. 경기 전에. 그렇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걱정이 좀 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도박용도 방풀이네요, 방풀. 아, 그렇죠. 네, 자, 어찌됐건 오늘 만약에 운영자 팀이 지게 되면 주말 내내 그 아이템 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근을 해야 되고 해야 주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발사까지 쓰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양팀 어떤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엔트리 확인하겠습니다. 자, 멸망전 제2차 세계 바람 대전 먼저 아프리카 TV 운영진 팀입니다. 사실 이름 중요하잖아요. 아프리카 TV 정글 제2차 바람 대전 달봉이 뭐 TV 미드 유니셀프 등등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 아이디를 읽지 마시고요. 브론즈 4, 실버 4, 실버 4 이렇게 불러주세요. 네. 아, 브론즈가 끼어있고 네. 저희 플레이어가 원래 골드 1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승급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운영진팀 마이클 리더가 아는 분들 계실 텐데 약간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 경계해야 될 대상은 네. 없어요. 아, 없다. 네, 저 계급에서 뭘 경계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 한번 하죠. 자, 그러면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BJ 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겸 예, 네, 인기 BJ들이죠. 예. 네. 네. 더블리프트가 칭찬했다 카더라. 네. 네. 카더라 통신에서 네. 아프리카 3대 베인. 아, 네. 보겸 아, 님. 그렇죠. 네, 그리고 최연장자. 그렇습니다. 지코 틀린 커맨더 지코. 네. 고전파전. 네. 미드를 책임지는 해물파전. 네. 아, 시메라일라. 아, 챔프 폭이 넓고 올라운더. 그렇죠. 시메라일라 쿠얼량. 네. 네, 그리고 세계 3대리신. 그렇죠. 네, 야, 불량대까지. 정말 이거 세계 3대리신은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정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이제 롤드컵 시즌 때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프로스쿱 민색 선수가 날아다니던 시절. 그렇죠. 세계 3대리신은 민색, 다이아몬드 프로스쿱. 그렇죠. 불량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네. 실제 그 당시 챌린저 정글러였던 네. 그 노브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 분께서 세계 3대리신 불량이라는 아이디로 챌린저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어쨌든 각 BJ들마다 LOL과 관련된 별명을 하나씩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이콜님이 보시기에 오늘 좀 핫플레이어, 좀 키플레이어가 있다면 아,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뭔가 핫플레이어도 소개해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네. 저 팀을 한마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아, 싶어요. 한마디. 이게 어떤 이야기 나갔냐? 네. 지금 아프리카 BJ팀은
이 샷건 아. 1 와드 그렇죠. 1 멘탈 네. 1 게이득이다 아. 이렇게 다섯 명이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네네네. 근데 원래 이 샷건이 같은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찢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아 샷건이 두 라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사실 뭐 개인 방송 통해서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그 어떤 보여주는 그 퍼포먼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야.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방송을 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 예. 키보드 못 누르면은 못 하는데요. 아마 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워낙 샷건을 자주 쏘셔서 그렇죠. 여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네. 뭐 저기 뭐냐 이거 세계 여행하는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마우스 클릭 하나만 되는데 네. 키보드 날아가면 게임 못 하거든요 오늘은. 네. 네.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아 영향 없어요. 없어요. 아 예, 네. 저 저는 그렇습니다. 소개하다 차이가 빵, 없죠. 소개하다 빵 터진 게 네. 다른 분들 BJ분들 다 얼굴이 사진 찍혀 있잖아요. 네, 한 세 번째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 진짜 해물파전이네.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아 저 저기 얼굴인가 하고 봤는데 네. 아 해물파전님 그걸 해놨군요. 네. 그게 그런 게 있어. 그 BJ분들 그 반응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 검색을 해보면 네. 다른 분들은 다 나오는데. 저 해물파전님 검색이랑 안 나와요. 그렇죠. 아, 저 진짜 파전이 나와요. 네, 궁금하죠. 어떻게 만드는가. 얼굴 공개를 좀 예, 잘 네. 하시는 BJ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얼굴 확인이 힘든 점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양팀 두 팀 아,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 많은 것을 걸고 경기를 펼치는 아프리카 운영자 아, 운영진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운영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얼굴 공개를 또 극히 그리 꺼리시고 있습니다. 야, 턱선 이뻐요, 네,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약간 그 북미스럽게 생기셨죠, 턱선. 턱선이 가정차 발전 되나요? 남성다운 턱선에 네. 비싼 티. 네. 또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비싼 티. 네. 가정사 요약해도 되나요, 가정사? 아, 가정사. 밝혀도 되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질문으로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다섯 명의 운영진이 나왔습니다. 심할서스 각오하고 나오셨나요? 아, 네. 저희 오늘 심할서스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아이템을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 이게 엄청 큰 빅매치였구나. 저는 아, 그냥 네. 잘, 잘 들리시죠? 제가 만나서 아, 안 들린다고?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크게 내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뭐 이 길이 각오로 나왔고 뭐 질 생각 전혀 없고요. 지게 되면은 저희가 BJ분들한테 아이템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심할서 쓸 것 같아요. 지면은 네, 정말 이길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명 BJ들 상대로 승리하기에 이제 칼을 가는 심정으로 연습에 매진하셨다고 하는데 하루에 뭐 연습량이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BJ분들 연습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회사원이고 또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연습 많이 못했어요. 뭐 하루에 뭐 한두 판? 그래서 연습 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고요. 솔직히 연습 너무 많이 하면은 BJ분들 그냥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연습 좀 안 했어요, 저희. 야, 네. 야, 그 말은. 시작부터 약자명씨 들어가네요. 백이보소, 백이보소. 아, 지금 인터뷰 하시는 네. 운영자분은 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챌린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몇 단 계세요? 실버. 실버 4. 실버 몇? 실버 4. 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실버 3입니다. 네. 제가 실버 3이에요. 자, 시청자분들 굉장히 이해를 잘하실 것 같고, 아, 제가 알고 듣기로는, 아, 유부남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굳이 게임에 참가 안 해도 되는데, 네. 이게 집에서 주말 탈출을 위해서 오늘 굳이 게임에 참가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나요, 지금? 아, 뭐, 저는 아니고, 저기 다른 분 같은데, 네. 일단은, 결혼하시고 나서 게임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청소하고 아~ 빨래하고 이제 게임 한 판 해도 되냐고 물어본 후에 네. 이제 게임을 하는 분인데 네. 또 그 핑계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야, 되게 이득. 되게 행복하시다고 게임 만들어 하시고 행복하다고 이득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네요. 네. 네. 오늘 개인 장비까지 챙겨오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가져오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뭐 정말로 이길 각오로 왔으니까 네. 이제 정말 평소에 게임하던 그 자세로 네. 돌아가야 때문에 아. 네. 가지고 왔고요. 뭐 이기려고 뭐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각오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가 이제 BJ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큰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된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BJ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즐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승패에 관계없이. 뭐 하지만 이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다른 BJ분들의 도전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아~ 야, 1차 멸망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네. 2차를 다른 BJ를 모셔서 또 하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뭐 패기 돋는 바로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 저희 이어서 네. 또 아,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아, 오늘 BJ 5인방들과 아, 그... 동시에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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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소리 체크 한번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 자,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충분한 거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마이콜린부터. 예.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이크도 안 들리는데? 네, 뭐, 목소리가 안 들리시네요. 네. 플라스 마이콜입니다. 제가 네. 네, 들리시죠? 네. 네, 들립니다. 네, 포지션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리꺼래. 바꿨어요. 저희가 네. 연습을 통해서 최적의 라인을 정했어요. 그 라인 아, 최적의 라인이다. 네, 결정부가 네. 지금 이 라인입니다. 네. 아마 운영자분들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운영자들이. 저희는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일단 뭐 양 팀이 딱 100이든 넘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네클린님 질문 한번 듣고 넘어가죠. 이게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지코님! 지코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코님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네. BJ 커맨더 지코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지코님 팀, 그렇죠. 팀의 마청을 맡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좀 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오늘 우리 팀 아군 중에 이 선수 좀 걱정되는 선수 있다.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이제 좀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제 의견에서 탑을 맡고 있는 이제 좀 풍월량이가 좀 가장 좀 이제 불안하지 않나. 좀 연습할 때도 이제 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네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탑 이제 제가 이제 좀 또 정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탑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좀. 연습 때 안 오셨잖아요, 직구님. 안 오셨거든 뭘 풀어요. 그렇습니다. 또 깨알과 참맞은 거들은 풍월양입니다. 아, 그럼 풍월양님 얘기 나온 김에 풍월양님이랑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풍월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BJ 풍월양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게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코님한테 풍멸시 당했습니다. 풍월양 가장 걱정된다. 니만 너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현재 심정, 기분 어떠신가요? 근데 연습 경기 때 그게 사실이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싸고 다른 라인이 제일 잘해가지고 네. 많이 싸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글이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와줘봤자 별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아, 다섯 명이서 라인을 잘했어요 지금. 야, 막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예, 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예, 막말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아, 막말이 아니고 약간 불안해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월양님 네. 예, 얘기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봤고 불량님이랑 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아, 풍월양님 제가 한번 이 질문 한번 해보죠. 풍월양님. 네. 야, 내가 그래도 우리 팀 중에 얘보다는 내가 좀 낫다 하는 그런 선수 있나요? 솔직히 해물파자님이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네. 불량님인 것 같고 보기엄님, 직구님 저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컨디션에 네.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아, 이게 쉽사리 네. 말을 할 수 없지만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를 것이다. 네. 하지만 네, 그렇죠. 뭐 어쨌든 심해 3어, 3대요. 네, 세 명 중에 한 명이 똥을 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불량님이랑 좀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불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BJ 불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멋지게 인사를 네. 해주세요. 아, 불량님 요즘 LOL 방송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실력에 관심을 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아, 감은 좀 죽었어도 서버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오늘 서포터니까 보겸이 최대한 키워서 캐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대요. 똥이 썩으면 준치가 되나요? 제가 서포터라서 서버도 똥인데요? 아니, 제 레오나는 믿어도 됩니다. 아, 레오나는 그러면은 지금 불량님이 지금 서포터로 활약을 지금 할 것이라는 그런 좀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대표님? 그 네. 보겸님이랑 이제 본라인 가게 됐는데 네. 둘이 호흡 맞춘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맞추기 시작했어요.
아, 괜찮으신가요? 저 호흡은? 어제 잠깐 세 판 정도 하다가 아 이거 바텀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맞춰보니까 아 보겸이가 오늘 캐리를 했어요. 아, 아 이거 이제 지코님만 잘하면은 우리 팀 이기겠구나. 어? 야, 오늘 지코님 지금 사실상 좀 투표를 획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이게 왜냐면 상대적으로 상대가 골드 3위에요 정글이. 네. 카정 오지 마세요. 매너 카정 오지 마십시오. 우리 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매너를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 뭐 어찌 될지 뭐 어쨌든 본라인은 자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멋진 경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 해물파전님과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파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게이득입니다. 반갑습니다. 게이득, 해물님 게이득입니다. 아까 와드는 아까 하셨고요. 네. 방금 멘탈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아 해물바전님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약간 그 방송 시간대가 좀 들쭉날쭉해요. 네. 본인 개인 사정들에 의해서 들쭉날쭉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네. 오늘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12시간 지금 생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스케줄 소화 가능하세요? 아 일단 제 꿈이었어요. 12시간 방송은. 네. 다음에 더 오래 가는 것이고 교류감을 네. 더 많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꿈꿨던 이상향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상향에서 오늘 경기 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저도 이득이고 이겨도 이득이니 아 역시 뭐 게이득 볼 수 있죠. 뭐 하든지 게이득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해물파전님 사실 아까 그 풍월형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팀 내에서 가장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중추 역할인 미드라인을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미드라인에 소개된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자신감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감 있나요?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일단은 피지컬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푸만두 솔키를 한번 따봤기 때문에 어떤 라이너와부터도 충분히 결합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프로를 상대로 1기를 딴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예. 사실 심해 있으면서 뭐 프로 게이머들을 만날 기회가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거의 없다. 예. 없다라고 보는 게 많은데 그것도 푸맨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요즘 뭐 고전 파전이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닉네임 마음에 드나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첫째는 거대한 인내력이다. 많이 인내했고 이제는 천재가 네. 될 차례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펼치겠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또 멋진 경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요즘 또 인기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엘린벤 그 화제글까지 올라가면서 이 선수의 그 인성까지 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이죠. 자, 보겸님 함께합니다. 보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예. 이것저것 뭐 게임 방송 위주로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김보겸 한손의 총들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겸님 반갑습니다. 네. 아, 뭐 보겸님 역시 뭐 멘탈 굉장히 뛰어나고 예, 네. 한 가지 단점이라면 굉장히 좀 극심한 감정 기복이 있다는 거. 예. 예. 걱정을 하시긴 하거든요. 예. 이게 팀 경기 물론 뭐 LOL 솔랭을 돌려도 팀 경기이긴 합니다만 다섯 네. 명이서 지금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네. 팀워크의 호흡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괜찮았어요? 아 예, 다 좋았습니다. 예, 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호흡 잘 맞고 예 예. 대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습하다가 샷건 몇 방 쐈어요? 아 연습하다는 안 쐈습니다. 웬만해서 잘 예, 어디 형님들이랑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오늘은 괜찮나요? 오늘은? 아 오늘 괜찮습니다. 오늘 컨디션도 좋고 야. 예 예. 굉장히 지금 멘탈 상태 일단 멘탈 챙기고 있는 경기 시작 전입니다. 네. 아 보기원님 어찌됐건 네. 오늘 굉장히 큰 건수예요. 네. 이기면 약 340만 원 추가세 네. 포함 네. 거의 뭐 400만 원 돈의 네. 아이템을 획득을 하게 되고 시청자분들이 위한 퀵뷰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상대하시는 운영진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하신 말씀 있나요? 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뭐라 말해야 되지 이거를? 상륙하시면 안 됩니다. 아 상륙은 아니고 아 이제 긴장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아 운영자분들한테 잘해보겠다고. 예 아,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분의 인터뷰 말씀 들어봤고요. 아, 한 분 대표로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대표로 좀 들어보도록. 예, 직구님이 하시면 야, 좀 멘트 아니야. 애들아 멘트를 안 정했는데 그럴 수도 아, 예. 있지 인마. 제가 예. 멘트를 안 정했어 인마. 그, 뭐, 거의 뭐 이제 멘트를 안 정했으니까 그러지 인마.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또 정글로서 이제 제가 거의 사령관식으로. 아 근데 욕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네. 어떻게 하냐 애들아. 인정. 잘 풀어주면서. 야 인정 좀 해줘라. 평소에 우리 야 팀원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좀 이제 제 이제 정글. 욕을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 아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로 오더 좀 잘들 따라주고 이제 하면은 좀 이제 요 아프리카 운영진 이제 팀들은 이제 좀 뭐 쉽게 이길 수 있지 않나 솔직히 좀 생각합니다. 팀원분들의 이제 멘탈을 좀 챙기면서 예, 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에 시작하네. 8시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네. 저희 그럼 이제 말 저쪽으로 안 나가는 건가요? 통촌 안 되는 거죠? 네. 저기 누가 한 명 있는데 저분은 그냥 진행자인가? 스카이프에 계신 분? 아, 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한테 인터뷰하신 분. 아, 그런가요? 네네. 혹시 곧 나갔을 것 같아요. 혹시 첩장가에서? 어, 벌써 시작하네요? 바로 가네? 바로 가네. 바로 가네? 아니, 벤 없이 가는 겁니까, 이거? 아, 벤픽 없나 보네. 벤픽이 없네. 벤픽 없이 가는 거네? 네, 벤픽이 없네요. 다들 모스 패닉 하겠다 이건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킨 대로. 뭔가 함정일 것 같아. 아 이거. 그러면 딩거와 잘 맞는. 내가 좀 거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이러면. 왜 탑은 시바나예요. 저번에 특패 가겠습니다. 탑은 시바나예요. 아 여러분 벤 다시 말 다시 가라. 벤픽 가는 거 아니에요? 벤픽으로. 예. 벤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벤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긴장했네 저기. 아. 방 다시 만든다고. 아 이거 방 자체를 잘못 파셨구나. 비공개 선택으로 해가지고. 네? 뭐 누가 초대해 이제? 운영자분이 아무래도. 예 초대할 거예요. 이거 설마 떠본 건가? 우리 딩거랑 특별 다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어허. 어? 설마 에이 그 정도까지. 저 긴장돼요 너무. 아 저 아 뭐 긴장해서 말도 못했다니까. 저 잠깐 아까 화장실 갔을 때 싸고 있습니다. 아, 너무 긴장돼. 안돼 이거 진짜 지면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이제 뭐 해서 뭐 좀 게임 하나 터트리면은 개망신이네. 그죠. 국딜 당하죠. 예. 최선을 다했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이제 진짜 뭐 다른 방송도 다 보시겠지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친선이니까 즐기는 게임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네. 화기애애 갈 수가 있지. 너무 좀 그러면은. 즐기기보다는 아이템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죠 형님 스티커 값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보겸이가 그냥 즐기기엔 빡겜 해야 돼. 아 야 지금 5만 명이 보고 있대. 아 5만 명? 아 다 합쳐서요? 콩 틀어서 네. 5만 명? 야 진짜 제가 밴을 하게 된 네 밴 네 네 니달리? 니달리 베네. 니달리 알리 베네 하시죠. 니달리 알리. 알리는 풍영도 하시지 않나요? 근데 왜 갱? 안 해요. 딩거 할 거예요. 아 그거 한다. 갱가요. 그거 한다. 장난치네. 우리도 장난으로 해주죠. 보르노도 괜찮은데. 아 보르노 빠졌고. 애니? 리애니 리 아니 니달리 애니. 근데 이거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리애미는 너무 안 좋고 약간 좀 멘탈 그런데 있으니까 약간 조금 뭐벤. 이거 저희도 약간 벤을 벤카드를 하나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축구 하나 벤을 버렸기 때문에 리신? 리신 예 미루 가라는데 예 리신은 조금 해 그거는 조금 예 브라운 아 브라운 벤 하시죠 브라운 브라운 예 브라운 벤 하시죠. 이거 갱가유 벤인 것 같은데? 맞네 갱가유 벤이네. 아니면 1픽 좀 그러시면 제가 저건 루시안 먼저 골라주세요. 예 아 상대가 레오나 가져갈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떡하지? 아, 루시안 진짜 원해? 루시안 진짜 원해? 아 루시안이 카운터픽도 없고 하니까 제일 무난해요 루시안이. 예. 아니야 100%인데 오 이제 딱 정글 해야겠다. 아니면 형 먼저 레오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예 편하실 때로 하세요 형님. 예. 레오나 가져가세요 편하시면. 예, 레오나
아, 가져가네 루시안을. 역시 요즘 바텀 오피여가지고. 어? 뭐야 탑티모야? 탑티모? 어 뭐야? 탑티모 나옵니다. 탑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탑해가지고 탑 봐드려야겠네. 어 안 나왔다 다행이다. 모르가나 아 서포터 모르가나 서포터가 보다. 네 이든 잘 쓰니까 요즘에 모르가나 두고 힘든데 룰루? 모르가나 둘 중 하나 할 것 같은데. 아 루시안이 이게 아 모르가나 서포터. 아 어차피 어, 골라드려요? 아니면 제가 딩거 할까요 그냥? 팔 들어서 형님. 예. 까다롭네. 수업 안 해도 돼요? 팔이 한번 끊을까요? 야 투패 안 해? 첫판인데? 첫판 이기고 가야 돼. 첫판 무조건 이기고 가야지. 어 무조건 이기고 가야 돼. 제가 카사딘도 승률이 80%가 넘거든요. 검증된 걸로 그럼 안정감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보겸님 아까 베인 괜찮더만. 네 아 베인 괜찮죠. 네 뭐라든 생각하신 있습니다. 네 모르 아 오리아나 조합 좋네요 쟤네. 네 시바나 쪽에 아, 저는 조합이 좋아요. 네. 베인 가야죠. 뭐 시바나 나왔으면 베인도 괜찮을 것 같아. 시바나 베인이 어 시바나면 베인 나와야 돼 이거. 체력을 빼야 되니까. 어 아무 하시게 형님. 어 아! 진다면 형님! 본 게임입니다. 장난치지 마시고요. 워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형님 모르가나 있어가지고 워익이 예. 워익이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다면 이거 제대로야. 알았어 일단 흥미로 물들이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죠. 알았어 다들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요. 다들 축복입니다. 카사스? 카사스 탑인가? 아닌데 어, 정글 아 아무무 갱 조심하십시오 형님들. 완전 한타 조합이네요. 장판이 몇 개요? 아무무? 아 앨리스 아 형님 카정 조심하십시오. 아 앨리스 앨리스 다 터뜨리는 거 아니야 이거? 카정 앨리스 카정 우리 팀 어? 왜 이렇게 간을 봐 두 사람은?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멘탈을 흔들리라는 수작이에요. 앨리스야 이건. 아 앨리스야 앨리스 카정 겁나 낚이네. 좋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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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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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당해가 파정 당하면은 나 아우 나 멘탈 깨지는데. 아, 긴장돼. 아, 근데 한타 조합 왜 저래? 이거 이제 라인전에서 이득 많이 봐야 됩니다. 쟤네 조합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하드 CC가 너무 많네요. 하드 CC가. 시바나 저거 킬싸기 뭐 힘든데 초반에 솔킬은 네 그냥 버티기로 가야겠어요. 일단 딱 버텨서 하이머딩건 어차피 한타 조합이라. 아 긴장되네. 어우 야 너무 진짜 테이블 파전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나만 잘 안 들리나? 끊겨서 들리네. 들려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아. 잘 들려 아 다행이네. 갑자기 마이크 감도가 안 좋아져가지고. 야 보겸이 너 멘탈 관리 잘해야 된다. 네 어? 알겠습니다. 예. 지금 나랑 멸망당할 때도 예. 어 이제 초반에 킬 따이면은 어 얘가 자포자기야. 아닙니다. 예. 멘탈 잡겠습니다. 예. 아우 어, 스킨도 없네. 스킨은 우리가 압도적이네. 형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마이크가 잠깐 혼선이 있었는데 비도스 공격 들어온 거 아닐까요? 아 어,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만약 이기면 후환이 없는 거죠 확실히 운영자들. 그죠. 예. 그런 게 어딨어. 지코 형님 그리고 앨리스 그렇게 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시즌 2부터 했는데 앨리스인데 아직도 골드라는 거는 진짜 자기 재능이 없다는 건데 못하는 거예요 저거 형님. 네. 파이팅 아니 말고 온 대회니까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제가 레드 카정 갈까요? 레드로 먹을 수 있는데 1레벨에 제가 가볼게요 일단. 어 네. 우리 인베 안 갈 거죠? 와딩 혼팀 인베도 괜찮긴 한데 특별 황금 카드 믿고 한번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인베 한번 근데 하이머딩 거 조합이라서 인베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그지 그냥 뭐 초반에 하이머딩 거가 전멸 빠지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 나랑 봐가 될 것 같은데 어 형이 이번에 물량 하나 사셨네요? 네 신중. 어, 조심. 위험하다. 야, 저 방풀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겠죠. 체크한 거야, 체크. 여기 있음 우리 하나 K
오케이 와중에쓴 진짜 분석을 많이 했나봐. 하이머딩거 시뮬레이션 돌렸대 저기. 아, 진짜 아니네. 어 허물만 안 돼. 이게 좀 잘 조심하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30초 뒤에 게임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아 긴장돼. 네? 네 많았어. 매니언들이 쪽쫄하게 긴장되니까 재밌네요. 초반부터 아, 진짜 빡김할 것 같아. 근데 진짜 빡김해야 돼 이거. 재밌네 재밌네. 스팬은 스팬으로 다 보고 있다고 하니까 방송 진짜 할 수가 없대요. 혹시 그 운영자분들이 이번 판 지게 되면 뭐 성과상을 보면서 뭐 마이너스 된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그러면 엄청 빡김하실 것 같은데. 내일 막 등수가 내려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야? 운영자들이 이기면? 스타 미리 깔았어. 야야야 빨리 사라져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무기 수정을 받네? 꼬라스 꼬라스. 어우 피 좋다. 좋아. 다들 침묵했어. 좋아. 드리블만 좋아서 실패했어. 아주 못하는데 쟤네. 미래는 굉장히 잘합니다. 요즘 굉장히 잘해? 네. 하지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긍정이라고 있어요. 오케이 플래시 뺏고. 좋았어. 드리블 좋아. 이길라 감사. 조심해 라인들이 다. 바텀 분위기 좋아. 좋아. 노파적인 이 분위기. 갱만 조심하면 되나? 갱만 라인은 할 만한 것 같은데? 나이스! 좋아! 딜교환 좋아! 미드 앨리스? 괜찮지 거기 미드? 전멸 빼고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보다 이득이죠. 우리 에이스를 누리네. 유시한 무조건 형 땡기시죠. 이번 라인 땡기시다가 한번 들어갑시다. 네. 유시한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잡았어. 뒤졌어. 끝났어. 좋았어. 딜교환 거의 끝났어. 이거 바텀 이거. 시바야나 CS 3개야. 내가 이겼어. 좋아. 딜교환 좋아. 딜교 좋아. 3타 딜교. 딜교 도만하기 때문에. 좋아. 3타 딜교 좋아. 엘리스 왔네. 엘리스. 바텀 엘리스. 한번 도발 한번 해줬다가 오케이 한번 도발 한번 해줬다가 좋아.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지금 보다 앨리스가 필요 없어서. 네, 필요 보다 필요가 없어. 하나 이제 필요 없어. 못하나? 야 앨리스 간다. 조심해. 유리 앨리스. 바텀 쪽으로 내려온다. 형 이번 턴에 들어가면 무조건 킬 나옵니다 이거. 그렇지 역경 한번 치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야 앨리스 일로 오네. 잡았다 이거. 밀당하고 끝났어 바텀. 좋아. 오케이 바텀 왕기하는 냄새. CS 굉장히 왕성하고 지금 지역구야. 우와 형 타운산 있으세요? 불량 타고사님 불량 타고사 안 타고사 아닌가? 안 들어왔어 이거. 괜찮습니다. 미드에 지금 엘리스 계속 있습니다. 네. 요거 집어 할까? 엘리스 방금. 네, 지금 하시 형님. 오케이. 아 병원 아쉽긴 한데. 수에서 완벽하고 왕기 냄새 풀풀 난다. 지금 분위기 좋네. 미드도 시바나는 장인이 아니고 매니아였대. 매니아 시바나 매니아. 수만합니다. 할까네요. 좋아 아주 좋아. 야 난다 너 600까지는 빨리 빠르게 그냥 정글을 돌아야겠다 그치? 네. 탑 아예 그냥 분위기가 CS도 못 먹는 분위기. 상대편 저로 시바나가 이번 승리가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글이 위험한데
조심. 아직도 루시안 플래시가 없으니까 둘다 없죠 형님 쟤네 지금 아마. 야 나 여기서 7분에 딱 리드 먹고 바로 일단 부터 갈게. 바다 분위기 너무 좋아. 오. 빡치네 일로 와서. 상대 정글러 우리 정글러 쪽. 저 공 찍었습니다. 바로 한번 예. 아시면 오 좋아. 합의가 왜 안 되지? 정말 긴장했어. 어두운 날개를 타. 모렐로 가자고? 바텀 갈까요? 바텀 라인 어때요? 노노노노. 바텀 라인. 모르가나 블랙실드 있어가지고 황금카드 쉬버 가서 어떻게 도망갈 것 같은데 이거. 성배. 그럼 이제 좀 이따 갈게요. 오케이. 한 라인 땡겨주시면 한 라인만 볼게요. 네. 답은 뭐 집에만 갔다 와요. 어? 블랙실드 나왔다. 일단 라인 블랙실드 빠졌을 때 무조건 들어가면 이거 무조건 실드. 아, 네, 답이 아깝소. 미드야 블루 먹고 왔습니다 미드. 자 여기 혹시 탱커가 돼서 지코 형님 때려도 마디 야 미드 한번 갈게. 좋아. 저거 뭐 쉬운데? 얘 나가자. 야 미드 좀 딱 좋다. 네. 여창기야 전멸 좀 들어가. 네. 라인 아마 저기서 홀딩할 듯해요. 오케이 라인 아마 반쯤에서 몰리고. 다이브도 가능하겠는데 이거 바텀. 네. 좋아. 모르가나 마나 없어가지고. 계속 킬 넣으세요. 굿굿굿. 들어갈까 형님? 모르가나 플래시도 없는데. 탔습니다. 플래시 좋았어. 오케이. 네. 어쨌든 간에 올라갔습니다. 미드도 땄고 바텀도. 좋아, 사 끝났어. 아, 까비 아깝소. 아, 달보가 루시안이 빨리 뺄 거 맞네. 와, 좋았어. 야, 이득, 근데 이득이 이득이야 이거. 어, 개이득이야 이거. 야, 블루 나 먹어도 되지? 네네, 좋았습니다. 좋았어. 아, 이게 블루 왔을 때 우리가 블루를 아, 저번에 개 아주 좋았어. 분위기 좋아. 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루슨이가 아 집에 가. 아, 뭐야, 집 가는 캔슬됐어.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못 봐서 죄송해요. 어. 아 역시 네 어? 우리가 연습한 성과가 있네요. 네. 아주 간단하게 이긴 것 같아요. 탑을 뭐 지금 뭐 그냥 뭐 감사합니다. 안 가줘도 되겠네 지금 그지? 네 탑도 안 하세요. 어 이제들이 지금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아 어 다 분위기 좋아 지금. 어우 탑쪽 조심. 어 우리 정글러 현재 받아야지. 빼고 맞습니다. 엘리스고 엘리스고 우리 잡아다서 어 반대인데 까비 아깝소. 붙일 수 있어요? 어, 나 궁 없어. 궁 아 10초인데 씨. 엘리스가 이거 어 엘리스가 생존 기술이 탁월하네요. 거듭니다 달렸다 엘리스한테. 하나 궁 노전면. 근데 빼서 무지정이 이거. 방금이 빼먹었네. 야 오리 하나. 바텀 어? 지금 들어갈 준비하세요 바텀. 오케이. 저 지금 한가지 좀 패스기 때문에. 야, 나도 간다. 고고고. 바텀 킬 나옵니다 이거. 땡겼습니다 이거. 어, 아무나 보세요. 오케이. 우천 폭파 들어갔어. 끝났어 이거. 좋았어, 그 좋아. 형 용시죠 용으로 가시죠 형님 용으로. 엘리스 가자 엘리스 가자 왔는데. 엘리스 땡겼다. 어, 좋아. 우리도 오네. 야, 우리, 예, 용은 좀 오바입니다. 우리도 와가 빼고 와가지고. 용 됐나? 용 가도 될 것 같아요. 용 가도 된다고? 야, 한번 해볼까 한번? 한번 해볼까? 저쪽이 서포터가 모르가는 거 없다는 거. 무기방 조심하시고. 어. 네? 아까 포만 가면 충분히 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형님 그러면 다시 쓰면 된다. 용 찍게 그냥 용 찍게 찍으면 다. 야야야 용 쳐 용 쳐. 용 찍게 그냥 찍으면. 아이고 싸워. 아우 좋았어. 아 씨발 플래시 극혐. 아우 아 하여튼 클래식 형 좋았어.
우리까지 끝났어. 아 미안해 먹어서. 아 이거 뭐 내가 한번 쓸 텐데. 아 미안해 이거 내가 나도 모르게 빡 탈쳐버렸네. 어. 제가 따고 고겸이 형 두 그릇. 고마워 고마워 땡큐. 아우 본능이 있어? 킬탈 본능이 있어가지고. 아 미안해. 아우 또 블루도 아우 쌈바도 좋다 고겸이. 아우 좋아요 정말. 좋았어. 아우 고겸 오늘 날이다. 아우 좀 잘 풀리네 형님. 야 되는 날이네 오늘. 날이야. 와 분위기 좋고. 아 좋아져 분위기. 오케이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자전거는 너무 못하네. 야 조심해 뒤에 부스. 어? 아하. 야 나도 봐. 지금 좋습니다. 탑 보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궁이 돌기 때문에 형님. 앨리스를 못 봤네. 할게요. 어 조심하세요. 형님 가지 마세요. 가지 CS 마세요. 좋아. 오 CS. 형님. 어. 어떡하자 보. 이미 빠지셨기 때문에 저를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시간하죠. 너무 열었어. 보고 집 갔다 올게요 형님. 네. 왕계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어? 야 오리 한번 더 받자. 어? 더 잡자. 하나 붙여간다. 지금 각별도 전멸도 커져나 밑으로 연기. 네. 오리 하나가 지금 많이 위축돼 있어요. 긴장했어. 아 기계인데도 위축을 한단 말이야. 와 집중하자. 신발 필요 없어요. 지금 신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해선 없는 척 연기할게요. 아 신발아 미안한데? 올라온다 서포터 올라온다. 아? 그럴 것 같죠? 전멸 있으세요? 고! 좋아 잡았다 저거. 좋았어. 오! 이제 공당하니까 뒤로 빠질게요 일단. 우리나라 많아도 없지? 어 좋아! 좋아! 어 분위기 가져오고 있어. 좋았어. 어 좋아 전체적으로 분위기. 오오오 야야 패스됐다. 잠깐만 돼. 어 일단 빠져. 이리 빠져. 오케이 굿. 아, 잘 끝나. 떴다 벌써. 땅을 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앨리스만 안 오면 될 것 같다. 그럼 가자. 네. 그럼 가자. 아, 놓치고 갔네. 어, 잡았어.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뺏어야 된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한타 좋아합니다. 형님 이거 탑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한 6개 정도 맞아드릴 수 있거든요. 한 탑이요? 네네. 맞아 한번 도망가. 여기서 왔네. 여기서 왔어.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좀 끝났어 근데. 끝났어 이거. 난리 났어 이거. 어 나 왜 그러지? 이거 못 막아 이거. 네. 야 저 불길해. 너무 방심했어요. 아, 한 대만 남아가지고. 어, 한 대만 치면 됐어. 아, 시발아 저거. 오케이, 잡았다. 잡았어? 타워 때까지 가야 타워 한 대면 그냥 깨지거든요, 타워. 이렇게요. 아, 좋았어. 어, 좋았어. 탑 좋아. 저 잡았다. 저 잡았어. 잡았어. 좋아. 네, 블루몸으로 바로 갈게요. 아, 역시 9점 파전. 아, 감사합니다. 형님이 양념을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가 공 몇 초 남았어? 아, 96초에요. 그랬네, 어우. 근데 루시안 만 없어가지고 지금 못 넣어요, 저거. 어, 무조건 킬 남은 데서. 너 공만 있으면 돼. 공 7초. 땡겼다가. 어. 들어갈게요. 5, 4, 3, 2, 1, 땄어요. 네. 근데 좀 라인이 조금 해. 아 라인이 약간 좀 아쉽다. 쓰지 네. 말자. 왜냐면은 다 미아야 지금. 네. 가면 들어가면 안 돼. 미드 미아예요. 집에 한번 가시죠 형님. 템이 너무 네, 돈 많아가지고. 네. 어. 야 집에 알살이 빨리 갔다 와. 네 갔다 와가지고 어차피 스노우볼 더 걸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만 네. 먹고 갔다 붙어. 미드 어디 갔지? 미드 온. 어 분위기 좋아. 시바나 패기가 좋아. 오 포탑 지리고 어 잡았어 분위기 좋아. 어 좋아 그래.
어 백업까지 좋아. 어 루시안 잡겠다는. 어 민병 어 민병대 잡았어. 이상한데. 아 좋아. 어 민병대. 어. 이거다. 카드 한 방 나오면은 자 큐. 어 좋아. 민병대. 어 민병대 좋아. 어. 어 CS 게임은 조금 어 그렇고. 용용 있어 나 용 있어. 어. 야 용 있어. 오케이. 아, 것 같은데. 야, 이 손에 지금 용 먹으러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용이초. 일로 와. 보겸은. 예, 무조건 다 잡, 저 다 잡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1점 폭발.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형님. 아 여기서 모르가 나가 투탑을 맞을 거 끝났지 이거 보리들이었어 투패까지 완벽해 어 라이브 나와 이거 어 알았어 좋았다 오케이 그 뒤로 뭐 레오나 돌아가고 있어요 빨리 끝났어 이거 어우 아 야 바로 용사 바로 용사 빨라서 탑에서 어그로 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바로 용으로 가자고. 오케이. 용으로 바로 가자고. 아 부딩이 좋아. 아 저희가 너무 이거. 아니 구골이 너무 센데 이거. 다음 판 다음 판 좀 더 갑상할 것 같아요. 이번 판이 약간 방심한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밑에 좀 여유 좀 있으면 탑 좀 도와주세요. 네 바로 로밍 가겠습니다 형님. 예. 나 망했어. 아, 로빈 바로 갈게 형님. 어 탑은 내가 갈게. 한타가 상대가 세서. 맞아요. 라인은 좀 압도를 해놔야 돼요. 한타가 상대가 때문에. 한 번 망했어. 아니 제가 무리해서 다 빠라이네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제가 바로 로빈 가겠습니다. 야 아껴놔야지. 아 야야야. 어? 야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네. 안 돼. 아. 야 조금만 버텨. 그렇지. 어, 살았다. 아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다니. 분명히 의리세요. 감사합니다. 아 시간 하나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미드 계속 파밍. 좀 아 밀어 밀자고. 아 맞다 빌지. 정글 와딩 주방 합류해야겠다 합류 혼자 비단타에 나이스 보베인 형님 지금 형님 그 못하지 손 어휴 다 달았어 탔어 아 형님 너 아 나 들어가는 거 얼마나 오지? 좀 먹었어 좀 먹었어 야 저걸 또 잡아! 아니 저걸 또 떴네 난이 났네 왜 이러지 이거 오늘? 이런 적이 없었는데 2초 생각하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좋았어 바론 쳐도 되겠어 이거 바론 어우 이게 불러있을 것 같아요 부럽네 네 상대가 많이 긴장했나? 네,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아무래도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본체력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첫 방을 준비하십시오. 아, 아무리 하얗네 슬슬. 야, 야, 고기면 레드 먹어. 예, 먹겠습니다, 형님. 네. 이거. 와, 뭐지? 고기 굳히? 아우 이런 날이 없는데 아 라인이 안 나는 것 같고 야 해물아 저거 불러먹자 네. 네네네 고객만 이제 안 도와줘도 네. 되지 네 아 좋죠 예 네, 괜찮죠 이제는 예 네. 너도 혼자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성장해버려가지고 저도 이제 투어 연결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불량 아니 아니 안 오셔도 돼요 이제 여기 탑 터져가지고 위에 탑은 터져가지고 안 와도 돼요. 제가 달봉이 잡을게요. 제가 합류할게요. 지금 이쯤에서 손장 시티지 이거 봐도 아 모르가나 속박 있고 궁도 있고 지금 오리아나까지 있기 오리아나 앨리스 수은 좋아. 시간아가 그래도 잘한다. 시간 끄면 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막 올 수 있어? 아 이거 도망가네 이거 까가지고. 저희 탑에 지금 어그로를 3명이나 끌었습니다. 이들 그대로 밀면 전략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희 전략을 정확히 먹히고 있어요. 야야야야 시바나 누워. 오케이 오케이 굿. 아, 괜찮네. 야, 이대로 탑, 이대로 탑 타봅시다. 와, 어둠 추억자 패시브 활동. 끝나지. 난리 나는겨. 이거 이거 오늘 이상하게 잘 풀리네요. 이대로 밀자, 상대 밑에 밀까. 야, 그냥 저희 그냥 미리 밀자, 형님. 그대로 미세요. 예. 엘리트가 한번 쉽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막겠습니다. 어우. 나이스! 고! 오케이, 고! 맞네. 아, 너무 무리했어. 아, 까비 저거 한바탑인데 저거. 오케이, 고! 어허! 아삼 그대로 밀게요 쭉. 저기 안 돼. 빠져. 야하! 용인권. 좋아. 아우 분위기 아주 좋아 이거. 아우. 이렇게 사건 또 밀고 올라가. 1600원 모아야 되는데 1600원.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네. 빠지자. 아, 나 돈 너무 많이 모였네. 집 갔다서 욕 먹자. 예, 알겠습니다. 고결명 이거 오늘 이판 끝나고 나서 논란에 휩싸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거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1600원 과연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럼 예쁘게 잘 풀리지? 어우. 지금까지 다 연기 아니었어? 아, 그러게 말이야. 다들 웃는데 나만 웃지 못하네. 아니야, 아닙니다, 형님. 예. 괜찮아요.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CS 엄청 달 주셨네. 하트 나왔어, 공? CS가 곧 능력 있어. 어? 15초. 어, 아, 설마! 어둠 총차 패시브 발전이긴 한데 이슈 하나가 존나 빠르네. 마드 발전. 야, 바로 용 가자. 응? 알겠습니다. 용화. 이속이 너무 빨라? 어우. 이속이 너무 빨라? 이거 개인 불러가면 고객명이랑 저랑 3명 잡죠? 그지? 탑탑실 정리하고 하루 올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야, 바로 같이 갈까? 바로 가시죠 형님 바로. 예, 지금 나오셔도 못해요 저기 지금. 예. 바로에서 먹다 한다 해도 우리가 이겨. 야, 바로 가자. 바로 까긴 했네요 근데. 손을 달아서 손까지 바로 갈게요. 손가락도 감사하죠. 못 들어와 얘가 못 들어와. 오케이 먹었고요. 어? 이거 먹었는데? 간다 완벽해. 내가 누가 먹어도 먹으면 되지. 어 야 바로 밀어 이거. 누가나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안 된 말고. 어 빨리 가져와. 고! 좋았어. 아, 아주 좋아. 아, 끝난 것 같은데 이거. 아, 목소리. 아,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요. 게임 끝내자.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 좋다. 깔끔하네요. 아, 좋았어. 오. 너무 완벽하다. 너무 완벽해. 아, 어지기. 아, 좋았어. 오, 퍼펙트. 오. 야. 아, 좋았어. 아, 이거 이상하게 잘 풀렸네. 어우. 다 잘하셨어요, 다. 예. 네, 아우. 수고하셨어요. 예. 네, 아우. 쫄았네, 바텀에서. 아우.
봐. 야, 야 이거 어? 세상에 비즈라이너보다 원딜이 딜을 더 넣었네.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운이. 오겸 스킬이다. 아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겸 형이 캐리입니다. 누가 봐도. 아니야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